이동환 씨, 도대체 얼마나 당신이 죄값을 받으려고 그 이명박을 옹호하고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? 한번 얘기해봐요. 이동환 씨! 왜 이러! 탄핵에 앞장섰는데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좋습니까? 한번 물어봅시다. 누가 더 나쁩니까? 정재훈 의원,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더 나쁘다고 보는데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시냐 이거예요. 예의를 갖추세요. 예의를 당신같이 그렇게 변절하는 사람, 응징하는 사람이에요. 박근혜는 탄핵시키자고 그러더니 왜 이명박은 좋아서 쫓아다니냐고요.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, 그 부분이. 예, 응징하십시오. 예, 예. 예, 박근혜보다 더 나쁜 이명박 졸개노로 서는 이유가 뭡니까? 졸개? 네, 그만하십시오. 네? 졸개? 졸개죠, 네. 당신이. 하승이라고 그럴까요? 졸개라고 할까요? 예? 네? 한 말씀 해주세요. 왜 박근혜는 탄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, 이명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십니까? 거기에 대한 해명,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서 세금으로 왔기 때문에 답변을 의무가 있습니다. 왜?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훌륭하신 분입니까? 저 뽑으셨어요? 예? 예? 정대현 의원, 한 말씀 해주세요. 박근혜보다 이명박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국민의 입장에서 묻는 겁니다. 아니 도대체 나는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분인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묵묵부답입니까? 인정합니까? 예?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대답을 하지. 아니 박근혜 탄핵은 앞장서고 이명박은 쫓아다니냐고 졸개마냥. 부끄럽죠? 웃어요? 저 이거 다 나갈 겁니다 당신 영상. 예. 부끄러운 줄 아세요. 어떻게 이명박을 쫓아다닙니까? 멀쩡한 분이.